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이슈가 있었던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다음 달에 럭셔리 세단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7천 대 이상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미 13,000명 이상의 예약을 주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루시드 에어는 약 9천만 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7% 넘게 상승하면서 2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게임사인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게임사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CNBC 측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추가금 없이 이미 지금 가입한 구독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59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도 600달러선 넘어가면서 609달러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이 보잉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52달러 선에서 279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은 3% 넘게 상승 했고요. 22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브랜드인 갭입니다. 이 갭은 이번 해에만 주가가 64%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예, 최근에 가수 캐니에 웨스트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의류를 출시를 했는데 이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 측에서는 콜라보에 따라서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머크가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머크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고 7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입니다. JP 모건 측에서 HP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전자기기의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최근에는 재택근무에 따라서 PC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현재 팬데믹 사태가 좀 잦아들게 되면은 전자기기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가 넘게 빠졌고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